절팝 최고 절팝 사랑해요. 아침에 앞머리 살아났지. 봐봐. 아 지난주에 앞머리 이상하게 나왔더라고. 왜 말을 안 해줘? 제가 잘 나왔는지 잘 못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못 봐서. 어? 지난주에 앞머리 이상하다고 말 안 해줬어. 가발처럼 나왔더라.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자, 우리 철가루 이준영님이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잖아요. 전 삼겹살 기름에 김치를 굽고 콩나물 굽고 마늘까지 구워서 한쌈 싸먹는 걸 좋아하는데 주 아나운서는 삼겹살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국민의 센터가 되어라 주민센터이자 수호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자, 오늘이 삼겹살 데이예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삼겹살 데이군요. 3월 3일인데 네. 삼겹살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없죠. 삼겹살, 소고기, 하나, 둘, 셋. 소고기. 다시. 엔지 나 주시나서 옛날에 네. 그렇게 하다가 하정윤한테 생방 하다 혼났잖아. 아 진짜요? 다시예요. 삼겹살 되는데 소고기 했더니 다시. 삼겹살 소고기 하나 둘 셋. 삼겹살. 그렇죠. 삼겹살인데 나도 또 왜 괜히 소고기를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삼겹살 먹을 때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해요? 막 김치랑 마늘을 꼭 굽는다든지 아니면 상추가 있어야 된다든지. 저는 마늘은 꼭 굽고요. 그렇죠, 그렇죠. 싸 먹는 건 사실 좀 귀찮아해서 한 초반에만 몇 점 싸 먹고 그 다음에는 명이나물에 싸 먹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네. 파채가 꼭 있어야 되고. 파채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냥 삼겹살을 먹는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다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네. 네 맘 내 맘 한번 해보죠. 네. 삼겹살 이제 먹은 거는 이제 먹었다 치고 후식. 그렇지. 먹은 후에 후식으로 이제 하나만 먹어야 돼요. 네. 된장찌개와 밥. 네. 때 냉면 그리고 네. 잔치국수 있습니다. 네. 된장찌개 밥 냉면 잔치국수 하나 둘 셋. 된장찌개와 밥. 아 된장찌개 밥을 요거만 스타일이니까. 네.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물냉. 오 이건 맞았다. 결국 하나 맞추기 위해서 계속 했네요. 냉면 드는 걸 냉면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된장찌개야 밥도 좋은데 약간 네 냉면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계절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이제 삼겹살 되니까 뭐 스타일대로 된장찌개 또 냉면 뭐 잔치국수까지 오늘 네. 드시는 그런 삼삼 삼겹살 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시작해보죠.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는요 신조어입니다. 마기꾼. 철업디가 무슨 말일까 유추할 때마다 우리 철가루들이 빵빵 터진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한 번 더 빵빵 터뜨려볼까요? 아 부담 주고 그냥 편했던 코너인데 갑자기 또 게임이 잔뜩 들어가는데 네. 마기꾼요? 네. 아 마가 살짝 낀 사기꾼. 어. 그래서 사기를 치면 마가 끼어가지고 네. 다 실패를 하는 어떤 실패작의 사기꾼? 오늘은 빵빵은 안 터지겠다. 그냥 빵? 아 왜 그 부담 줘가지고 그냥 유치해보라고 그러시면 될 텐데. 빨리 알려드릴게요. 네네. 마기꾼은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인데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 상상한 얼굴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의 신조어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을 유머 있게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은 사실 마스크 끼기 전에도 알아서 주신 아나운서도 네. 근데 우리 저 엔지니어님은 마스크 위로 느낌이 제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벗으면 또 다른 어떤 훈남 느낌이에요. 오, 그래요? 밑에가 또 샤프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 훈남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보죠. 음악 주세요. 보통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외모가 더 나아 보였던 경험이 있을 때 마기꾼이란 표현을 씁니다. 한 네티즌은 출근길에 새로운 인물이 있어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이었다는 경험을 남기며 진정한 마기꾼을 영접했다고 표현,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 셀카를 올리며 마기꾼이란 제목으로 게시한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마기꾼이란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인 눈, 눈썹, 속눈썹 관련 미용 제품 홍보에도 마기꾼이 되자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인 것도 같죠.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게 훨씬 나을 때 마기꾼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이활라님도 하나 또 알아가네 마기꾼 하셨습니다. 사실 약간 유머가 좀 녹아있는 그런 신조어였네요. 네. 마스크 때문에 눈, 눈썹, 속눈썹만 화장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하나도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아예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할 거면 다 하고 할 거면 다 하고 해서 눈만 따로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많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쵸? 피부 화장은 안 하고 눈만 하더라고요. 허수진님이 마기꾼 처음 듣는 단어. 수진님 마귀꾼이 아니고요 마기꾼이에요. 마기꾼. 네. 여기 아나운서와 개그맨이 참 그죠? 예. 네. 네. 그 저번에 나는 뭐 이상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듣이나 봐요. 마기꾼. 사마귀 할 때 귀 아니고. 네. 네, 마기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스크를 쓴 채 사진을 찍은 후에 SNS에서 해시태그를 달 때도 이렇게 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샵 마기꾼. 샵 훨씬 낫네. 그렇죠. 맞죠. 아니 최현희 님이 문자 뭐야 보세요. 맞아요. 저한테도 아가씨라고 불러요. 눈만 보이니까 기분은 좋아요. 아 그렇군요. 좋으면 된 거죠. 그렇죠. 최현희 씨 선물 챙겨드리고 네. 자 그럼 오늘 트렌드 마기꾼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안하고 준비했죠? 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신조어를 배워봤는데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인재상 평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영 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도전 정신이나 열정, 창의력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뽑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뭔가 좀 바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순위에 상관없이 보기를 3개 드릴게요. 이 중에서 1위를 맞추시면 됩니다. 보기 알아볼까요? 네. 1번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만드는 개척가형. 그렇죠. 성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든 회사를 오든 이제 재택근무가 또 중요시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성과를 내야죠. 네. 개척가형이냐. 자 다음 2번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까지 힘을 주는 힐링형.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이렇게 좀 분위기 메이커도 하면 좋고. 제가 이번에 했으면 좀 잘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형. 성실한데 네. 책임감 없는 거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성실하다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자,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기업 316곳 네.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은 보기 3개 중에 과연 1위로 뽑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하나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줄까요? 네, 1번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만드는 개척가형. 2번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까지 힘을 주는 힐링형. 3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형. 자, 이 중에 1위가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힌트를 주기도 약간 애매한데 예를 들자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출근을 딱 하고 뭐 맡기면 끝까지 딱 하고 제가 아침 7시 9시 딱 2시간 동안 사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네. 책임감 있게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네. 자, 수호천사 우리 주한의 신청곡을 네. 들을까는데요. 엑소의 으르렁을 신청하셨나요? 네, 으르렁을 신청했습니다. 요즘 신청곡 나가는 시간에 철파엠 너튜브 영상 감독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네, 딱 이 주제에 맞춰서 늘 선곡을 해오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엑소의 으르렁이 끌리네요. 으르렁. 네. 네. 자, 지금 너튜브 철파엠 채널과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소 으르렁.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날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 입에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뚫어져라 쳐다보. 내가 후렴만 괴롭힐게요. 감사합니다. 배려 넘치지? 아, 그럼요. 아무도 널 못 보게 우리 갖추고 싶어. 우리 내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나 거진 소용도 없니. 그림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동안에 불을 꽂히든 다 한 명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품속엔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결국엔 강한 자가 없게 되는 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는 선체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 그녀를 넘본다면 나를 먼저 넘어봐. 우리 말고 하나 둘씩 몰라 엑소 으르렁 듣고 왔고요. 넵. SBS 막 간판 아나운서 수요일에 호감 가는 천사 수호 천사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인 트렌드는 마기꾼이었고요. 넵. 준비한 설문조사는 기업 316곳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은 앞서 보기에 세 개 드렸고 그중 1위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철가루들 문자 볼까요? 네, 9809님 3번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인재요. 이력서 140개 제출하고 이번에 드디어 취업한 신입이 출근하며 문자합니다.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게요. 그만 변치 마시기 바라면서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이 140개지 14개도 아니고. 네. 와, 진짜 우리 9809번님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조지선 씨 1번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만드는 개척가형. 요즘 같이 모두 어려운 시대에 성과를 만들어주면 최고 아닌가요? 네, 회사 입장에서도 참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과는 네. 늘 중요하니까요. 9412 2번 힐링형.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다들 지치고 힘들기에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주하나 같은 분. 저는 탈락했네요. 네. 탈락. 아, 근데 좀 부정적이고 투덜투덜 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 전염이 돼서. 맞아요. 그게 옮잖아요. 그냥 보면 안녕 일할까? 이렇게 기분 무서워. 좋은 분들이 있잖아. 무서워서 미안해. 자 그러면 또 구사일님 볼까? 네. 방금 봤고요. 구사일님. 660이
네, 6602님 3번요. 제가 책임감 있고 믿음감 있게 열심히 일한 지 5년 차 직장인입니다. 진급도 차장으로 올해 진급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네. 그 문자 보낼 때 방금 얼마나 이렇게 의기양양하면서 보냈을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은 과연 1위는 누굴까요? 정답은 3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형.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또 9809-6602번님은 정확하게 또 정답까지 맞추셨고요.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철파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네.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었구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직장연애보고서 함께하죠. 네, 배현진님. 직장연애보고서 때문에 세상 진짜도가 없어지겠네. 8945님. 배우들의 연기도 좋지만 주하나 철업 뒤에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요만큼 어색한 현실 연기도 좋습니다. 너무 설레. 자, 우리가 어느새 이 코너만큼 또 배우가 되었네요. 네. 자, 배우로 변신합니다. 사내 연애 사연을 맛깔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54번째 직장연애보고서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연애 보고서 제54장. 선배,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회사에서 제 별명은 노태리였습니다. 노처녀 히스테리, 줄여서 노태리. 워낙 직설적인 성격이라 저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맺고 끊는 게 정확하고 할 말은 다하는 제 성격을 지지해주는 동료도 있었죠. 또 가끔은 회식 자리에서 선배 노릇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 그 신입들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해? 내가 다 준 폭탄주 안 마실 거야? 부장님, 다들 이미 많이 마셨습니다. 아, 누가 신시들어 마시래? 신입 대신 제가 마시겠습니다. 술 그만 권하세요. 하지만 술도 잘 못하는 제가 연거푸 폭탄주를 마셔댔으니 속이 성할 리가 있나요?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죠. 그래도 회사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저는 이런 성격 누가 받아주겠냐며 연애는 포기하고 매주 등산을 하며 지냈는데요. 하루는, 선배님 매주 등산 다니시죠?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후배 3명이 같이 산을 타자고 하더라고요. 노태리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꼰대 소리 들을까 따로 가자고 했지만 굳이 같이 가자길래 그러자고 했죠. 근데 등산을 하다 보니 유독 신경 쓰이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두 명은 앞질러 가는데 한 명이 유독 따라오질 못하더군요. 저는 맨 뒤에서 그 후배를 다독이며 등산을 했죠. 많이 힘들어? 그럼 가방 나한테 줘. 네? 아니에요. 먹을 게 많이 들어있어서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선배 말 들어라. 네가 제일 뒤처진 거 안 보여? 하지만 안 된다고 가방을 움켜쥐는 탓에 결국 가방을 들어주진 못했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야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됐죠. 그리고 무거운 가방 때문에 뒤처졌던 것도요. 이거 제가 아침에 만든 샌드위치예요. 이건 커피고 과일도 좀 싸왔는데 드셔보실래요? 아! 김밥도 좋아하시죠? 이걸 다 싸들고 왔으니 뒤처지지. 선배가 저 때문에 위경련 나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 너 어떻게 알았어? 회식 다음날 지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약봉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씽긋 웃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연애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이거 뭐지? 낯선 감정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후배였죠. 오늘 비 온대요. 우산 챙겨요, 선배. 잘 들어가셨죠? 내일 만나요, 선배. 날씨 진짜 좋네요. 출근하기 쉬는 날인데요. 그리고 그 문자에 저는 점점 길들여졌습니다. 문자 확인할 때마다 자꾸 배시시 웃게 됐거든요. 그 후배는 서서히 물들듯이 다가왔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지 2주쯤 됐을까요? 그날은 퇴근 직전 좀 다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선배, 같이 좀 걸을래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내가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이 되어줘. 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돼줄래. 모두들 잠드는 침묵의 밤 너머에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그날 함께 퇴근하던 그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남들은 노처녀 히스테리라던 제 성격이 그 사람에겐 멋있어 보였대요. 회식 자리에서 신입들 대신 제가 마시죠 하면서 폭탄주를 털어넣을 때 심장이 뛰었다나? 근데 너무 갑자기 다가가면 멀어질까봐 고민을 많이 했다던 그 사람, 지금은 후배가 아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은 다들 저보고 웃음이 많아졌대요. 그 사람 덕분이겠죠? 내가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이 되어줘.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감성 깨졌다. 아, 그래요? 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오바를 하게 됐지? 직장 연애 보고서 김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아,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죠? 설레설레. 네, 너무 좋네요. 우리 박정민님이 주부인 저는 이 코너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쵸, 제목 듣고 저는 그 딱 음악 시작할 때 딴딴딴딴 너무 좋아요. 우리 너튜브로 이슈파악님이 이거 뭔데 설레이노. 아, 사투리로 이거 뭔데 이래 설레이노. 아, 뭔데 이래 설레이노. 6272번님은 저도 남자 후배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네요. 여자만 바글바글해서 회식을 해도 야근을 해도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기다려보세요.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세 분께도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연애 보고서 앞으로 쭉 계속되어 철파의 홈페이지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직장의 탐구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뾰로롱. 예! 예! 이거 봐! 다들 아주 연애만 엄청 잘해! 진짜. 제가 빨리 독 위에 물 떠다 놓고. 아직도 안 했어? 아, 정말. 어? 빨리 하라 했잖아요. 아, 원래 진짜 명절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로? 근데 주접 떨지 말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아, 누가?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막으셨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추석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추석 아직 멀었잖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3월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3월이라고요. 추석 때까지만 말미를 주시면. 다들 연애 참 잘하네. 예쁜 코트 어떻다고요? 예쁜 코트. 아. 괴롭히는 것 같아.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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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가자.